박수. 네, 저희는 YBS 아나부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은 아나운서부 특집 YBS 아나운서들의 도전기를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자, 아나운서 하려면 뭐가 필요하죠? 발성. 목소리가 필요하죠. 목소리, 좋은 목소리. 센스가 필요하겠습니다. 센스. 센스를 언제 쓰나요? 센스는 이제 뭐 대본에 연기하는 말이 있을 때나 애드립을 쳐야 할 때 이럴 때 꼭 필요한 게 센스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 지금 그런 능력들이 얼마나 지금 갖추어졌는지 테스트를 보는 거군요. 네, 테스트. 위해서. 아, 테스트. 네, 시험 때. 그래서 YBS 아나운서들의 어떤 챌린지를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 좋습니다. 자 뭐가 있죠? 첫 번째 더빙. 더빙입니다. 네. 성우 도전기입니다. 성우 도전기. 사실 성우와 아나운서는 좀 성격이 다르긴 하죠. 그렇죠. 네. 그죠. 여자 말하는 것도 남자가 이렇게 저희가 해야 되나요? 저희가 해야 되나요? 랜덤이죠. 글쎄요. 그쵸. 랜덤이죠. 랜덤이죠. 지금 여기 대본이 다섯 개가 준비돼 있기 때문에 랜덤인데 여기. 네. 자 먼저 성우 도전기 시작하겠습니다. 다빈 씨부터 이 다섯 개 대본 중에 하나를 뽑아서 이에 해당하는 이제 영상을 보면서 더빙을 할 겁니다. 자 기대해 주시고요. 자 아, 뽑아야죠. 대박, 대박이네요. 네. 코난. 나쁘지 않아요. 좋아요. 네. 코난, 네, 좋습니다. 코난류의 방송을 하고 계시니까. 아 그러네요. 네. 자 바로 가겠습니다. 어 잠깐만. 이차 예금 통장에 현금 카드, 도장, 면허증, 여권까지 다 있는데 그것만 없 그것만 없잖아. 대체 어떻게 된 거지? 어 혹시 뚜루루루 뚜루루루 뚜루루 띡. 네 여보세요. 아 도일이 아니 아저씨네 아저씨세요. 마침 잘 됐네요. 인성아 지금부터 내 추리를 말해줄게. 잘 들어봐. 네 말씀하세요. 그런 걸 지금 저한테 믿으라는 거예요? 여기까지. 다음은 바로 다음. 네. 아 이거요. 누아. 그걸 제가 무한도전에서 광희 씨가 해가지고 굉장히 화제가 됐던 더빙 영상이죠. 시작해 보겠습니다. 누아. 두 번씩이나 이 거지 같은 섬에 버려지다니. 당신은 잭 스페로우 선장이잖아요. 총 한 발 안 쏘고 밤하를 털어버린 해적 잭 스페로우. 그 전설 속의 인물이 아니던가요? 아유, 지난번엔 그러니까 한 사흘쯤 지났을 때였을까? 그때 마침 윽 이 섬에 으아. 아 지금 네. 끈 으아 이런 이거 대본에 있나요? 끈 으아가? 그런 게 있죠. 이거 누가 쓰셨어요? 다음. 자 잘했죠. 아 안 나와. 나올 것이 나왔다. 알겠습니다. 어 미안해요. 죄송. 어 저 좀 지나가게 어 비켜줄래요? 네 고마워요. 어 언니 저기 있네. 언니 아, 아니 여왕폐하 또 전데요. 어 서던 제도에서 오신 한스 왕자님을 소개해드리고 싶습니다. 여왕폐하 우리 두 사람 결혼할 겁니다. 네 결혼할 겁니다. 뭐 결혼을 해? 언니 제발 나 더 이상 이렇게 못 살겠어. 그럼 떠나. 어? 맨날 끝까지 이래. 내가 언니한테 뭘 했다고. 그만해 안나. 싫어. 왜 날 외면했던 거야. 왜 세상과 등지고 살았냐고. 대체 뭐가 그렇게 두려운 건데. 그만하랬잖아. 네, 여기까지. 이게 잘하는데 잘해요. 잘하는데 너무 어이가 없네. 너무 굵어. 그만하랬잖아. 그만하랬잖아. 자 진석씨 잘해줘. 네. 제가 아, 들어주세요. 제가 해볼게요. 도라에몽이다. 도라에몽이죠? 진짜 도라에몽? 자 시작하겠습니다. 보물찾기 두루마리. 언제 시작하죠? 시작. 아 날씨 좋다. 왕 날씨까지 좋으니까 설레 기분이 나는걸. 이런 날에 집에 있으면 아깝잖아. 우리 놀러 나가자. 안돼. 에? 설날인데 아직 세뱃돈도 안 받았다고. 그거 받기 전엔 절대 못 나가. 아빠 엄마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엥? 너네들 갑자기 왜 그래? 세배는 아까 했잖아. 왜 또 하고 그래? 여보 세뱃돈 달라는 거잖아요. 정답입니다. 아 모르고 하기 힘드네요. 조라에몽.
저는 셜록을 하겠네요, 제가. 그렇죠. 한번 해볼까요? 해봅시다. 전화번호 줬는데 난 또 기다렸지. 주머니에 있는 거 군에서 쓰는 브라우닝 L9A1 맞나? 하고 싶으신 거 그렇죠. 좀 있나요? 근데 이거 해보고 싶었는데 했던 거. 저는 도라에몽이요. 그럼 저랑 겨울왕국 합시다. 겨울왕국하고 네. 셜록. 도라에몽부터 봅시다. 도라에몽부터 할까요? 기대가 큽니다. 자 시작하겠습니다. 동동동동 보물찾기 두루마리. 아 날씨 좋다. 왕 날씨까지 좋으니까 설날 기분이 나는걸. 이런 날에 집에 입으면 아깝잖아. 우리 놀러 나가자. 안돼. 엥? 설날인데 아직 세뱃돈도 안 받았다고. 그거 받기 전엔 절대 못 나가. 아빠 엄마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엥? 너네들 갑자기 왜 그래? 재빈은 아까 했잖아. 왜 또 하고 그래? 아빠 혹시 잊어버리신 거 없는가 해서요. 잘 생각해 보세요. 응? 잊어버린 거? 여보 세뱃돈 달라는 거잖아요. 정답입니다. 여기까지. 오, 아주 잘 맞았어요. 훨씬 잘하시네요. 자 아니, 다음. 다음 겨울왕국 할까요? 겨울왕국 할까요? 네. 겨울왕국 하시죠. 자 가겠습니다. 미안해요. 죄송. 저 좀 지나가게. 비켜줄래요? 고마워요. 언니 저기네. 언니 아니 여왕폐하 또 전데요. 사단제도에서 오신 한스 왕자님을 소개해드리고 싶었습니다. 여왕폐하. 우리 두 사람 결혼할 겁니다. 결혼할 겁니다. 뭐? 결혼을 해? 그래. 미안하지만 좀 헷갈려. 사실 아직 구체적으로 얘기는 못했지만 며칠 준비하면 할 수 있을 거야. 스프랑 고기랑 아이스크림도 먹을 거고 잠깐 그냥 여기서 살래요? 여기서? 방금 만난 사람과는 결혼 못해. 진정한 사랑이면 할 수 있어. 네가 진정한 사랑에 대해 알아? 언니보단 나. 언니는 사람들 외면하면서 살잖아. 내가 언니한테 뭘 어쨌다고! 그만해 안나! 싫어. 왜 날 외면했던 거야? 왜 세상과 등지고 살았냐고. 대체 뭐가 그렇게 두려운 거야! 그만을 했잖아! 여기까지. 역시 잘 어울리네요. 셜록한 게 굉장히 억울했겠어요. 맞아요. 네. 억울하네요. 누르겠습니다. 네. 이거 외우신 거예요? 전화번호 줬는데 난 또 기다렸지. 이런 거구나. 주머니에 있는 거 군에서 쓰는 브라우닝 L9A1 권총 맞나? 날 보면 반가워할 줄 알았더니. 둘 다야. 짐 모리아티라고 해. 반가워요. 짐? 병원에서 본 그 짐? 첫인상이 좀 찌질해 보이긴 했을 거야. 오해는 마세요. 내 원래 모습이 그런 건 아니니까. 정확히 맞췄어. 자문 범죄자라. 멋지군. 죽여주지. 아무도 내 존재를 알아채지 못했어. 앞으로도 그럴 거고 말이야. 네, 여기까지 성우 도전기였고요. 자, 두 번째 코너는 뭘까요? 바로 애드리브입니다. 저희가 배우 도전기 코너를 또 준비해봤습니다. 그러면 누구부터 해볼까요? 이쪽부터 자기가 준비한 대본을 이제 누구한테 시킬 건지 말을 일단 해보라고? 네. 유튜브에서 이렇게 드라마 명장면 이런 걸 찾아보다가 네. 멜로가 체질이라는 드라마를 발견했는데 변정현 아나운서가 네. 멜로가 체질 덕후로 유명하단 말이에요. 네, 제가 안에서. 최근에 봤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멜로가 체질 대본을 변정현 아나운서에게 시켜보고 싶습니다. 천호이. 네, 그럼 시작할까요? 레디 네. 액션 정도 해주시죠. 레디 액션. 액션. 내가 그렇게 들릴 수 있게 말을 한 것 같아. 내가 미안해요. 잘못했어요. 내 실수예요. 정말 미안해요. 난 내 출발선에서 출발했어요. 맞아요. 제가 오늘은 좀 실망을 해야겠어요. 갈게요. 진주 씨. 미안해요. 진주 씨. 미안하면 따라오든가. 여자 역할을 드릴 건데 네? 또 여자 역할을 여자만 한다면 재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기동 씨에게 대본을 드리려고. 네. 오 복수죠. 당신이 남자예요? 네. 제가 서인국 씨 역할을 하고 기동 씨가 정은지 역할을 해주시면. 이것도 근데 이제, 어렵네요. 네. 근데 이제 유정이가 서인국한테 이제 고백을
하고 나서 정은지한테 서윤 씨가 만날까 말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네,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레디 액션도 해주시죠. 네. 레디 액션. 네, 오늘 유정이한테 고백 받았다. 들었다. 어쩌지? 닌 어떤데? 모르겠다. 만나지 말까? 그걸 와 내한테 묻는데. 만나지 말까? 만나지 말까? 나랑 만나는 거 어떠나? 자, 그러면 다음 순서는 이제 진석 씨가 가져온 대본. 저는 다빈 씨한테 시켜보겠습니다. 왜요? 다빈 씨가 좀 더 잔망 넘칠 것 같아. 자, 레디 액션. 너 내가 왜 좋냐? 에? 갑자기 무슨 소리예요? 네가 좋은 게 나야 내 몸이야. 내가 이런 데서 쳐야 돼. 이거 원래 여자애들이 쳐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거 원래 여자애들이 치는 대사지만 난 좀 특별한 여자니까. 그래서 네가 좋은 게 나야 내 몸이야. 자, 그러면 이제 다빈 씨가 준비한 대본 한번 볼까요? 네, 다빈 씨는 뭘 준비하셨죠? 네, 저는 요즘 핫했던 드라마죠. 부부의 세계 준비했고요. 레디 액션. 너 원래 이렇게 저급한 여자였니? 아수라장으로 뒤집고 가면 속이 시원해? 다 망치고 나니까 분이 풀려? 이제부터 시작이지. 우리 아직 할 일이 남았잖아. 여기서 뭘 더 한다고? 이혼. 앞으로 기동이 얼굴 볼 생각하지 마. 내 아들이야. 네가 감히 그런 말할 주제가 돼? 딴 기집애랑 재미 볼 땐 자식 못 보고 살 각오 정도 했어야지. 그래, 실수한 건 인정해. 어쩔 수가 없었다고. 하지만 가족까지 버릴 생각은 없었어. 사랑에 빠진 게 죄는 아니잖아. 죄야! 뼈마리를 때리는 부부의 세계 애청자분들, 속이 풀리셨습니까? 자, 그러면 그다음 이제 마지막으로 전가요? 그죠. 영화 엑시트의 한 장면인데 이제 조정석 씨 가족은 헬기를 다 타고 이제 먼저 가셨고 이제 유나 씨랑 조정석 씨랑 옥상에서 둘만 남은 씬입니다. 자, 레디 액션! 액션. 미안해 유주야. 우리 가족 때문에 네가 무슨 소리야. 손님들 먼저 보내는 게 당연하지. 나 구름정원 부점장이잖아. 넌 어쩜 이런 상황에서도. 난 아직 멀었어. 나도 타고 싶어. 나도 타고 싶어. 헬기 금방 온다고 했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말자. 알았지? 언제 와? 언제 와? 여기야! 여기! 여기야! 우리 있어요! 우리 여기 있어요! 갈 수 있어! 됐다!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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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주야, 내가 여기서 나가면 나랑 결혼해줘! 갑자기 왜 결혼인가요? 네, 결혼 축하드립니다. 아, 원래 고백이 약간 고백을 할 것 같은데 내가 이제 여기서 나가면 난 저런 고층 빌딩에서 애만 원서를 넣을 거야 이런 장면이에요. 내가 왜요? 고층 빌딩에 있는 데는 다 헬기가 높으니까 헬기들이 다 이렇게 와서 구조를 해가는데 여기 낮으니까. 그러니까 원래 고백할 것처럼 이렇게 하더니 그게 아니었던 걸로 네네네. 웃음을 주는 씬이네요. 근데 이거를 그냥 고백으로 받는 거네. 네, 배우 도정기였고요. 이게 뭐 저희가 감히 도전할 게 아니네요. 쉽지 않네요. 너무 어려워요. 아니, 성우까지는 조금 할 만했던 것 같아요. 성우도 쉽지 않던데. 네. 성우도 쉽지, 쉽지 않네요. 아니, 근데 제대로 연습을 해보면 뭐 저희도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희가 지금 연습해서 바로 가지고 돌아오겠습니다. 네, 조만간 돌아오는 걸로 하고요. 저희가 돌아오는 걸 원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알림 설정까지. 알림 설정까지. 네, 지금까지 YBS 아나운서들의 성우와 배우. 형편없는 도전기였고요. 저희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62기 많이 들어와 주세요. 많이 들어와 주세요.